동작을 두 가지를 하시잖아요. 덤벨 컬 다음에 바로 컨센트레이션 컬 이어서. 자,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 보통 제가 그 다른 근육 부위는 세트법을 쓰잖아요. 네. 근데 상완 이두근에는 세트법을 안 써요. 네. 왜냐면 이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근적 경향이 강한 근육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 근육 타입에 보면 왜 지근이라는 게 있고 속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근은 이제 그 빠른 수축 그리고 빨리 지쳐요. 반면에 이제 지근은 좀 오래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근육의 형태. 그래서 우리 신체의 근육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속근, 하나는 지근. 그래서 이제 그 지근의 형태를 가진 어떤 그런 근육들은 좀 이렇게 그 세트법을 이용해 가지고 좀 그 여러 자극을 이렇게 전달해도 좀 덜 지치고 그걸 저항을 버텨요. 근데 이두근 같은 소근육 이런 근육은 그런 그 지근 경향보다는 속근 경향이 강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딱 쓰고 지치는 거죠. 그래서 좀 한참 쉬어야 돼.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쭉 운동을 해보면 다른 등 부위나 뭐 다리나 이런 부위는 막 두 가지를 묶어서 해도 그냥 그 세트법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버티겠는데 이두근은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갖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두는 가급적이면 그냥 세트법을 이용하는 것보단 그냥 싱글 세트로 가급적이면 좀 덤벨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이 좋을 것 같고 또 등 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두 운동을 진행하면 사실 등 운동을 진행할 때 상완 이두근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완 이두근의 참여가 많은데 또 이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완 이두의 훈련은 그닥 그렇게 많은 양의 훈련량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근육 부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덤벨 컬과 컨센트레이션 컬 두 가지 정도의 운동 방법이면 사실 발달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덤벨 컬은 양손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그 이용하는 어떤 그 양손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방법론을 이용했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하는 덤벨 하나를 이용해서 한쪽씩 한쪽씩 즉 컨센트레이션 얼마나 집중이 잘 되면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그것처럼 이 상완 이두근의 어떤 그 분리를 위한 가장 좋은 어떤 그 덤벨 동작이 사실 이 컨센트레이션 컬인데 이게 약간 요령이 있어요. 그냥 막 구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과 발을 이렇게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가운데다 덤벨을 딱 놓으세요. 가운데다가. 그 다음 가운데다 손을 딱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덤벨을 잡고 이렇게 팔을 구부려 보세요. 그럼 자기 팔꿈치가 보일 거야. 그러면 발과 발의 이 중앙 부위에 팔꿈치를 어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요. 이걸 움직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로 움직여야지 이게 팔로 움직이면 안 되지. 어깨를 밀어서 이렇게 맞춰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감아 올려요. 그 다음에 팔꿈치만 약간 앞으로 밀어주고 요 지금 15라고 하는 숫자 있죠. 이거를 여기 정면에 만약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눕혀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15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완벽한 컨센트레이션 컬이 완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쭉 펴주고 그 다음에 감고 하나 둘 감고 하나 둘 감고 하나 둘 감고 하나 둘 감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덤벨보다는 가볍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양손을 이용하는 어떤 덤벨 컬에 사용했던 중량보다 조금 가벼운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한 손씩 진행하니까 중량이 좀 더 늘어요. 예를 들어 뭐 양손을 이용하는 덤벨 컬을 진행할 때 50파운드 갖고 진행을 했다면 컨센트레이션 컬을 할 때는 이제 한 손씩 하니까 10파운드를 더 늘려서 60파운드로 이렇게 진행하는 어떤 그런 그건 저의 예니까 뭐 늘려서 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니고 만약에 늘려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무게를 늘려도 좋고 만약에 좀 어렵다면 무게를 낮춰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동작이에요. 자, 동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이게 자기 어깨보다 훨씬 넓게 다리 간격을 벌리고 예. 덤벨을 가운데다 놓으세요. 발과 발의 중앙 가운데. 예. 그럼 이제 덤벨을 이제 잡으세요. 자, 덤벨을 잡고 이제 상체를 조금 더 세우세요. 오케이. 허리에 힘. 네, 허리에 힘 들어가지 않게 한 손을 여기다 지지하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 구부려 보세요. 구부려 놓고 이 팔꿈치 이거 보이죠? 네네. 요거를
발과 발의 중앙 위치로 어깨를 이용해서 밀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감아보세요. 이, 감았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앞으로 밀고, 요 숫자를 저기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아, 그대로. 그러면 이제 틀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당겨보세요. 여기 힘 안 들어요? 들어요. 가이드라인 잡혔죠? 네. 그 다음에 그대로 피는 거예요. 요거 움직이지 말고. 쭉 피세요. 쭉. 더, 더. 근데 이게 팔이 이렇게 대각이 되지 않게 쫙, 아, 이게 쫙 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감아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당기고, 하나. 셋, 땡기고 하나, 둘, 아 좋아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힘 딱 들어오죠? 네. 이게 해보니까 덤벨 컬보다 훨씬 더 집중이 잘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컨센트레이션 컬이니까 뭐 상원 이두를 분리시키는 어떤 그러한 목적의 훈련을 진행한다면 이 덤벨을 이용한 컨센트레이션 컬은 어떤 필수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추천 개수는 한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그 다음 뭐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쪽은 15개가 되는데 이쪽은 15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개수도 쉬었다가 다시 이쪽 하면 15개가 되는데 이쪽은 이번엔 11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덤벨컬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은 잘 올라오는데 이쪽이 안 올라와요. 뭐 이런 부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본인의 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훈련의 반복이 계속 그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머리에서는 운동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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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명령을 내려줘요. 네. 근데 이쪽은 우리가 오른손잡이 있고 왼손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한마디로 적응이 돼서 그 머리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운동 명령을 잘 수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반대쪽은 훈련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머리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 운동 자극에 대한 명령에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것뿐이야. 운동신경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운동신경 부적응에 따른 그 기능 수행의 문제인 거지. 여기에 진짜 뭐 선천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15개가 되는데 여기는 15개가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무시하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운동을 하시다 보면 개수도 같아지고 크기도 같아져요. 그러면은 뭐 굳이 개수 모자라다 억지로 채우고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거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그 중추 명령을 그 운동신경의 어떤 그 부적응으로 인해서 그 기능 수행에 그 어떤 수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지 이 그 근육 자체의 문제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연습하시면 해결돼요. 하나 더 궁금한 네. 게 이거랑 덤벨컬의 차이가 크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그 덤벨의 어떤 그 운동에 있어서 이제 컨센트레이션 컬 그리고 일반적 어떤 그 덤벨컬의 어떤 이 운동 목적이 뭐냐 그게 아마 큰 차이일 것 같은데 사실 분리라는 목적은 더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그 덤벨을 이용해서 하면 제가 양손을 이용하잖아요. 네. 양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 떨어졌을 때 이제 한 손씩 진행하는 어떤 이런 방법론을 이용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제가 컨센트레이션 컬보다는 양을 얻기 위한 목적. 같은 덤벨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상완 이두근의 양, 즉 매스를 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컬은 아예 한 손씩 진행시켜가지고 조금 더 상완 이두근의 분리, 즉 상완으로부터 이 바이셉을 아이솔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분리시켜내려는 어떤 그런 목적의 차이가 뭐 두 운동 방법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둘. 퍼프업돼.
진짜 생기는 걸 알고 있는. 자, 어디서? 여기서?